감사합니다. 여기 이쪽이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저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사시죠? 예, 여기 삽니다. 아, 예. 아이고. 아, 이제 낚시하고 계시네요. 예.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아,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아, 이거 돌아가야 돼요? 예. 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 예. 아, 그분 맞네요. 아. 그래, 승윤 씨가 건너오는 사이에 하던 낚시를 마저 하시는데요. 야, 진짜 뭐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어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예, 건너 갈게. 알겠습니다. 예. 아, 여기 좋다. 오, 진짜 낚시하기 좋겠네. 예. 주십시오. 예. 요거 걸어야 되죠? 예, 걸어. 그렇지.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MBN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온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저는 이 뭐 고양이 좋아가지고. 아, 여기 고양 원래 고양이에요? 여기 고양이에요. 오. 야, 보통 이런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이 좀 운동 좀 하고 몸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딱 보니까 아, 예전에 운동 많이 하셨습니다. 헬스 많이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 성준 씨도 뭐 저도 좀 아유, 몸을 한 번씩 봐도 될까요? 아이고, 저보다 아, 저는 뭐, 아니요, 뭐. 여전히 아주 조금 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네요. 몸이 그렇고. 예. 그 이렇게 밀리터리 룩을 좀 입으신 거 보면은 그래도 좀 군생활을 좀 어떻게 좀 힘든 데서 좀 하셨나요? 젊었을 때 빡신 데 했지. 어쩐지. 예. 어디서 하셨습니까? 남들이 보면 막 말만 들어도 예. 무서운데. 해병대?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UDT? 더 무서운 데 있지. 더 무서운데요? 있지. 북한에서 최고 무서워하는데. 많이 주신. 그렇지.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방위 숫자를 알 수가 없으니까 최고 무섭다고 생각하죠. 아니, 근데 딱 보기에는 굉장히 건장해 보이시는데. 아, 제가 독자다 보니까, 2대 독자다 보니까 6개월 방위로 떨어졌다. 아, 그때 당시만 해도 2대 독자면은 군대를 안 갔죠. 안 갔지 뭐. 방위했죠. 6개월 방위. 제가 가고 싶은 꿈은 특전사를 가고 싶었는데. 예. 꼭 안 가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어디를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예, 맞습니다. 아, 굉장히 귀하게 잘하셨겠네요. 좀 일남 5녀 중에 5분째거든 보면. 잠깐만요. 예. 아, 일남 5녀. 예. 그리 국민학교 갈 때에는 넷째 누님이 가방을 들고 가고 셋째 누님이 저를 업고 3년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아, 대박! 학교가 동네에서 한 2km 되는데 네. 그래 뭐 아침에 갈 때는 누님이 업고 가고 올 때는 대박. 업고 오고 대박. 그 정도로 내가 살다 보니 진짜 땅을 안 밟고 다니셨는데 학교 갈 때 그 가방은 넷째 누님이 들어주시고 이야, 진짜 귀한 아들이셨네요. 근데 여자 형제가 많아서 그런가요? 이게 입담이 장난이 아니신데요. 자, 여기서 날 세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면 어떻게 좀 고기 좀 잡으셨어요? 그래, 내가 취미생활로는 루 낚시도 하고 들낚시도 하는데 예. 그런데 이거 뭐 짱어가 낙동강하고 가깝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잡으셨냐고요? 그래, 장어 통발을 지금 한 4개 정도 이어놨는데 아, 그렇지. 들어가가지고 배 타고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잡은지 안 잡은지는 일단 통발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야. 내가 나가지고 왔으니까 만약에 장어가 들어가면 승희 씨하고 오늘 내가 막 장어를 구이를 해줄 테니까 내가 배 타고 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승희 씨는 오늘 안에 가실 거죠? 올라가야지. 올라가 내가 배 타고 확인을 한번 해볼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하고 동생 5분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인을 안 자, 내가 들어가자. 일단은 작은 망키를 열어놨으니까 잡은 마 승윤 씨 구이용 구이 해드릴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구명조끼를 입고 입고 와야지. 5분밖에 안 됐는데
표가 있어요. 오늘 쉽지 않겠어요. 예, 말씀 좀 많으셔도 그래도 재밌는 분이시네요. 아무튼 길고 긴 서론을 끝내고 일단 가봅니다. 아, 그쪽에 던져놓으셨어요? 포인트가 여기가 장어가 제일 잘 잡힌다고. 아, 예. 제가 낚시를 하다 보니까 수달도 있더라고, 여기는. 수달도 있고. 요사리가 장어가 제일 잘 잡히는 포인트다고. 그렇지. 참기름 이어가지고 장어를 잡아놨는데 장어가 나가기 싫다는 거 모르겠네. 어릴 때도 놀던 저수지라 자연인만 아는 확률 100%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쩐지 신뢰가 갑니다. 들어있겠죠? 네, 들어있을 거예요. 아, 어서 오세요. 아유, 동생. 아, 아유, 장어가 들었다고요? 어, 들었지. 오. 오늘 동생이 왔는데. 예. 네. 아, 우와! 크다! 오! 오, 대박. 와, 내 팔보다 더 기네. 내 팔보다 더 길어. 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여기? 그렇지, 많지, 여기는. 10년 전에 있을 때 치어 방류를 네. 한 500마리였나. 아, 여기다 이렇게 그치. 풀어놓은 거예요? 아, 이제 집으로 가실 거죠? 그렇지. 얼마나 가야 돼요? 여기서 1km. 가시죠. 자, 출발해 보자. 많이 가야 되는구나. 아, 그래도 뭐 날씨가 덥지 않으니까 슬슬 한번 걸어보는 거죠 뭐. 자, 저수지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산 중턱에 자리한 자연인의 집이 딱 나오는데요. 작은 숲에 둘러싸인 아담한 터가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아, 여기가 집이군요. 아,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어, 강아지도 많이 키우시네요. 어. 그 조놈이 양수이. 양수이? 그 양머리개. 아, 양순이? 양순이. 야, 얘 이름이 뭐예요? 야, 이름이 콩이. 콩이? 땅콩 갈 때 콩. 아, 아유, 인물 잘 생겼잖아. 예. 얘는 아주 늠름하게 생겼네. 어, 늠름하게 생겼지 뭐. 아이고, 우리 콩이 알아. 아이고, 콩이 오늘 썼다 내네. 아유, 이제 알았어. 아유, 좀. 아유, 그럼 좋아. 성우 씨, 저하고 많이 닮았지? 모자 한번 벗어볼까? 어. 어,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그렇지. 예. 아유. 그리 한 8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어, 오래됐구나. 어, 어. 어, 되게 비슷해요, 진짜로? 어. 네. 체구도 그렇고. 네. 어, 여기 또 있었네? 어. 안녕? 멧돼지가 많은 탓에 이 녀석들이 아주 든든한 보초병이 된다고 하는데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셨네요. 나름대로 뭐 튼튼하게 산에서 막 쓸 수 있고. 예. 아주 견고하고 뭐 쓰기는 컨테이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에 터를 닦고 과실수를 심어서 가꾼 집이라고 하는데요. 산에 와서 첫해 겨울을 지내고는 너무 추워가지고 황토방까지 지은 덕에 겨울 나기에도 아주 끄떡없다고 합니다. 반가운 게 여기 있네. 오, 이거를 나무를 잘라서 이걸 엿기를 만드셨네요. 그렇지 뭐. 나무가 많고 특히 소나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네. 이 넘어져가지고 네. 그래 이거 뭐 재활용으로 이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보기도 좋잖아요 이게 보면. 아니 엿기에서 솔향이 나. 솔향. 솔향. 어우 향긋하다. 그렇지 네. 지금. 오. 들 수 있을랑은 모르겠는데. 아 저는 이거 들죠. 아, 든다고. 네. 아우 성준 씨 무거울 건데 자신 있어요. 아우. 어이. 아유. 오, 야. 이야. 아, 이게 왼쪽이 더 무겁네. 아, 이거. 아, 이거 중심이 안 맞는데? 짧아 보, 이. 아유, 중심. 야, 확실히 운동이 맞는데. 무등이 맞는데, 보니까. 이거, 잘못 만드셨어요. 아, 왼쪽이 무거워. 아, 근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그렇지. 저쪽이 좀 더 많이 잘랐는데. 네, 대칭을 맞추느라 나름 노력한 건데 이게 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아 그래도 뭐 나름 근사한데요. 예. 아 그래도 뭐 이 경치가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주지 보면. 그래서 이 자리에 터를 잡으셨군요. 그렇지. 이것 때문에. 여기가 보면 또 제비처럼 이 폭사해져야 되니까. 아 손질해 오신 거예요? 어우 손질 잘하셨는데요. 아우 맛있겠다. 요건 뭐예요? 아, 이 뼈인가요? 뼈. 어. 장어 간. 아, 간.
마늘. 길다. 엄청 기네. 숯이 이거 참나무 숯이 있다니까. 아, 참나무 숯. 잠깐 기다려봐.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아, 예. 좀 잘 입고 있나 감시하겠습니다. 저 위에 올라갈까? 근데 갑자기 왜 사네? 아, 솔잎 따시는구나. 그 솔잎 뿌리시게요? 어. 향이 좋지, 솔잎을요, 막. 솔잎 장어 구이가 되겠네요. 그렇지. 향이 좀 오. 특이하고. 예. 고기에 잡냄새를 없애고. 좋지, 엄마. 살이 그냥 눈으로 봐도 탱글탱글 합니다. 오, 이 탄력이. 장어뼈. 예. 제대로 구워놔마. 예. 저때 매나에도 좋고, 바삭바삭하게. 예.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네. 자, 평상시 먹는 대로. 예. 간장에다가. 고추장 한 숟갈, 이거는 마늘, 다진 마늘, 생강, 이거는 꿀, 꿀, 꿀까지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지. 그러게요, 그러게요. 맵단짠의 조합. 요 양념을 만난 장어를 숯불에 딱 구우면은 진짜 설명이 필요 없는 요리가 되죠. 예. 어렸을 때는 음식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부엌에도 오라고 옆에 근처도 못 나오게 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어. 예. 우리 남자가 막 부엌에 들어오냐고 막. 모친이 나를 놀라고 참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사모의 애를 낳는 팬티를 엄마가 갖고 입으면 애들을 아들 놓는다는 그걸 엄마가 입으면 아들 놓는다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렇지. 그 모친이 그 정도로 내놓으려고 장면을 많이 들으니까 하더라고. 어릴 적 우스갯소리로만 듣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좀 다르게 다가온다는데요. 오랜만에 어머니 진심과 고마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이 산중별미도 그 진가를 발휘하는 중입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동생. 아. 오늘 뭐 차린 건 없어도 정성이 가득 들었으니까. 차린 게 없다니요. 드시죠. 자, 예. 동생 한번 먹어보자고. 장어 중에서 제일 남자기 스테미니 제일 좋아하는 이 꼬리 하나 먹어보지. 아, 그럼 형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먹어볼까? 예. 찍어가. 아, 맛있는데. 예. 동생도 맛있게 먹어줘. 정말 잘. 참나무 숯의 위력이 거기다 이제 소량에다 살짝 안 해요. 그 솔잎의 그 향이 고기 잡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에 소량이 아주 부드럽고 먹기가 좋지. 이거 장어다 하면 또 뼈. 뼈도 한번 보지 뭐. 뼈. 바삭바삭하고 휴게소에서 파는 그 지포 있잖아요. 튀긴 지포. 그 맛이 나네요. 고소한 게. 간이 어디 갔노?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어 부위 중에 간을 제일 좋아하지. 그리고 이 장어 간이 또 사람의 간에 없어서 당연하게 아, 형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형님 드셔야지. 간이 좋아지는 느낌이 확 드는 거 벌써요? 그쵸, 뭐, 예, 효과가 금방, 예, 금방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거, 그런 거죠, 예. 자, 이렇게 유쾌하고 거칠 것 없어 보이는 자연은 귀한 외아들이었던 어린 시절은 또 어땠을까요? 아버지께서는 또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형님을 키우셨다고. 굉장히 많이 엄했지, 엄마.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이라도 뭐 좀 흘리고 스치고 아마 그 자리에서 막 한 방 날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상에 메고 올라가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도 해도 될는지는 몰라도 상해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내가 막 조아가 웃고 이랬다니까. 앉아 내 어린 생각에는 이제 안 맞아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철이 없었지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생각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 안 맞는다 하는 그 생각이 좋아가지고 웃고 상의를 타고 올라가면서 참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참, 참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나지. 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제 아버지 나이를 지내가지고 회상을 해보면 참 눈물이 좀 날 때도 있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한이 맺힌다는 자연인. 그렇게 호랑이 같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남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말 무던히도 애를 썼죠. 하지만 첫 직장이 IMF로 문을 닫으면서부터 정말 순탄치 않은 여정이 시작됐다는데요. 전답 좀 팔고 한지점을 파니까 한 그때 돈으로 한 1억 정도 되더라고. 그래가 식품회사를 체리가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또 막상 해보니까 뭐 폐업하고 돈도 못 받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그때 술을 많이 먹다 보니 위가 탈이 나가지고 많이 하루에 뭐 많이 먹을 때 소주 뭐 5병씩 6병씩 거의 뭐 빵꾸 날 정도로 그가 아마 그 생명의 지장이 있으니까 적게 됐지 뭐. 적게 되고 운석을 하게 됐는데 일반 화물 운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소나무 수송. 오. 아파트에 보면 큰 소나무 수송. 그 조경. 조경 그래. 운전도 좀 서툴고 그쪽에 내가 일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처음에 슬쩍 넘어가더라고. 그게 겁이 나니까 차에 그냥 있다 보니까 차가 휙 넘어가가지고 전복이 돼가지고 참 진짜 죽을 뻔을 하시고 그래. 죽을 뻔했지. 그 후로도 아찔한 사고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수억의 손해를 본 상태라 이번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동안 그의 유일한 바람은 언젠가 이 산에 사는 거였다는데요. 그에게 지금 이곳은 그 꿈속입니다. 아이고 홍아, 산에 우리 등산 안 가볼까? 아이고 홍이 착한기라. 자 가자. 아이고 홍이 좋단다. 아이고 우리 홍이 좋단다. 아 얘 데리고 가나요? 자. 자 홍이 좋아하는 풀 있네. 아이고 홍이. 자 우리 홍이 한번 먹어봐. 아이고 잘 먹는다. 자. 어이 풀 먹네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내가 풀을 뜯어먹는 거 아니야? 진짜 풀 뜯어먹어요? 좋아하는데? 자, 자. 걔는 요 소화 기능 때문에 간지 소화제로 요풀만 먹더라고, 강아지. 이 먹는 풀이 따로 있군요. 딱 요풀, 강아지 풀. 자. 여러분은 지금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MPN. 뭐 MPN이래. 아, 진짜 잘 먹는다. 예, 산행 갈 때마다 꼭 들르는 이 녀석들의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 자 이곳을 지나서 이제 기가 막힌 절경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인데 아 장관이지 않나요? 와 장관이죠. 이 뭐야 저렇게 뛴다고? 진짜 좋아한다. 동생 저거 효소 담는 건데. 어 개복숭아 많네요. 개복숭아. 와 오 저쪽에도 엄청 많은데? 왔는 김에 야, 내가 땡이 줄 테니까 자 동생이 한번 따보지. 자. 아. 와 많다. 엄청 달려있네. 가방에 담아가죠. 자 올여름 한가득 따고도 아직 이렇게 남았다는데요. 꽤 오래된 나무들이래요 이게. 이 복숭아가 원래 개복숭아 아니고 일반 복숭아인데 부친이 심어 나가시는 건데 개복숭아로 돌아가더라고. 오 이게 근데 돌복숭아가 맛은 그렇게 없죠? 약간 똘똘하지 않아요? 그래 지금은 식용보다도 설탕을 절여가지고 효소를 발효 효소를 많이 담지 이걸로. 이 정도 양 같으면 오 많다. 근데 이 개복숭아를 산에서 사실 흔히 보는데 이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 저 뼈마디 아프고 관절 같은데 손관절에 뭔가 이 관절염이 좋은 거더라고. 염증을 없애준다 하더라고. 홍아,
이리 와. 콩 이리 와. 근데 보통은 강아지들이 이제 앞서서 가는데 콩이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콩아 이리 와. 니 멧돼지 따라가겠나? 콩을 따라가야지 식식거리지. 어? 사냥개가 타면 돈을 세컷 줄게. 빨리.